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60대 남성은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이 대표의 부산 방문 때도 따라오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 씨가 부산 강서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취재진 앞에 선 김 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57년생으로 충남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범행 직후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이곳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지자를 가장해 접근한 김 씨의 당적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 이 대표 동선을 따라다니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에서도 카메라에 포착됐고 지난 1일 김해 봉하마을 현장에서도 김 씨가 목격됐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길이 18cm 흉기를 옷에 감춘 채 사인을 해달라며 이 대표에 접근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한편 소방의 출동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대표 피습 신고가 된 지 21분 만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인데 소방은 가덕도 내에는 안전센터가 없어 출발할 수 있는 구급대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68명 규모의 수사본부가 차려진 부산경찰청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